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평탄대로를 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미디안을 비롯해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난관에 봉착할 때 잘 나가던 인생이 한 번씩 이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든 왕자든 공주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난관이 이 자기 앞에 봉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런 난관은 없죠. 홍해가 가로막는 난관, 이 마라에를 선물을 만나는 이런 어려움은 봉착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모세도 애굽과 바로는 태산 같은 난관은 여호와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을 비롯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애굽에만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옹성 같은 애굽을 출애굽하죠. 그런데 첫 번째 봉착한 난관이 뭡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모세의 명령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구경만 해라. 오늘 본 저들은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테니까 그렇게 이 전무후무한 역사로 홍해를 갈라서 이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려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 있었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는 여호와는 그 이름이다. 그러면서 또 26절, 21절에도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잘 됐거든요. 자기네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이 하나도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11일, 열하루 길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열하루밖에 안 걸리니까 애들까지 짐승들까지 이렇게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은 좋게 한 달이면 되지 않겠냐? 넉넉 잡아 두 달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근데 3일 동안 물이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물을 찾을 때는 좀 덜해요. 찾는 그 기분에 갈증이 나도 좀 견딜 만한데 물을 딱 찾아놨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이런 난관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더 열심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찾아놓고 나니까 서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야,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원망한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어. 그러지만은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출애굽할 때 감격했겠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뛰놀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차 난관이 딱 봉착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열에 끼어 있으리라 저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두 여신 경계여고란 말이 있어요. 백두 여신은 뭐냐면은 백발이 다 되도록 오랫동안 사귀어도 언제나 새로운 처음 만난 것처럼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경계여고, 길에서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고 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고신대학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계시는데 김병원 박사님 처음 뵀을 때 그건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분이 저랑 이야기 쭉 하며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친구가 별거 있나요? 마음이 서로 통하면 친구죠. 오래 만났다고 친구가 아니고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친구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저보다 18년 선배예요. 저보다 18년 선배인데 허심탄회하게 막 자기 속 깊숙한 이야기도 하시고 어떤 일도 때로는 물어도 오시고 그래요. 참 우리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요 20년, 30년을 만나도 늘 서먹서먹하고 새로운 친구 같은 사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입었던 은혜든 친구들에게 입었던 은혜든 부모의 은혜든 뭐 스승의 은혜든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난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혹시 여기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또 혹시 또 내가 상담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까?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열심히 찾아서 문제를 털어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선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답답했던 그 속이 조금은 후련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상담하는 친구가 해결해 줄 것 같으면은 본인 자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안 장로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모세가 형 이 문제를 아론에게 찾아가서 형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 방법이 있습니까? 아론이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미리아면도 마찬가지예요. 누님 80년 전에 저를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었을 때 누님의 도움이 무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님 힘을 좀 빌립시다. 누님이 선물을 달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리안이 무슨 능력으로요? 절대 없습니다. 이 선물을 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문제가 부딪히고 봉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엉뚱한 데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면요 소문만 나요. 소문만. 엉뚱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이 살다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앞길에 난관이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내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현재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겠다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봉착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 이 말씀 안에 해결의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린 사람 찾아 사람 보고 따라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부평초처럼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함께한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뭐 중동에는 그런 나무가 있다네요. 그 나무도 그러고 열매도 그런데 물을 던지면은 물이 단 경우가 있대요. 그러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물 한 컵에 놓고 열매를 딱 떨어뜨려서 쓴물이 달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 200만 명 이상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물에 어떤 나무를 얼마나 많이 던져 넣어야 물이, 쓴물이 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쓴물이 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학문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지시에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단물이 쓴물이 달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럽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토산에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님께서 소금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소금물에 뿌리면서 무엇을 꼭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하고 소금 뿌렸는데 물이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질병도 없어지고 토산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지만은 바닷물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농농사에 소금물 대보세요. 벼 다 죽습니다. 소금을 던졌다고 해서 그 땅이 고쳐졌겠어요? 물론 기록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볼 수 있지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봉착해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다 했네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에 우리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딱 이 문제에게 봉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려운 출애굽도 하고 넘실거리는 홍해도 갈랐지만은 인간이 볼 때는 물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 넘어 산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라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 우리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뭐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앞길에 버티고 있는 모든 문제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했던 이 마라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26절 끝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병든 문제, 모든 문제를 믿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스디슨 고통 앞에서 때로는 어떡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